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 담당 서팀장입니다. 영웅시대 언니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행! 우리 영웅시대 언니들의 화력에 힘입어 이렇게 매일매일 영웅님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박수! 앞으로 활발한 소통을 통해 회원님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서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빠르게 가볼까요?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 기록 제조기인 영웅님이 오늘 새롭게 갱신한 따끈따끈한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히어로 뮤직비디오를 올렸는데요. 이 뮤직비디오는 7일 1,4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 1,300만 뷰를 돌파했는데 20일 만에 1,000만 뷰가 추가된 거죠. 히어로는 임영웅님이 이젠 나만 믿어요 이후에 7개월 만에 발표했던 곡인데요. 임영웅님이 모델로 활약한 쌍용자동차 광고 삽입곡으로 먼저 소개된 후에 팬들의 음원 발매 요청에 정식 음원으로 발매됐습니다. 이 히어로는 브리티시 팝 장르곡으로 임영웅님의 음악적 스펙트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이 곡은 발매 직후 국내 실시간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고 뮤직비디오도 공개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구독자가 118만 명, 누적 조회수 8억 6,706만 6,638회로 저 서팀장이 봤을 때 올해 안에 10억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소식, 오늘 임영웅님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르셨던 내 사람이랑 단 한 사람, 이 두 가지 곡이 음원을 통해서 발매가 됐는데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저도 오늘 12시에 음원이 발매되자마자 들었는데요.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은 감동이 느껴져서 지금 무한으로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은 영탁님과 함께 SG 워너비의 내 사람을 불렀는데요. 이 내 사람 무대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를 벌써 20만을 돌파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임영웅님과 영탁님이 불렀던 내 사람, 이 곡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좋다. 여러분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자, 다음 소식은 우리 영웅시대 언니들의 따뜻한 선행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영웅시대 부천 서포터즈 언니들은 오는 16일 임영웅님의 생일을 맞아 기부 모금을 진행했는데요. 부천시 희망재단을 통해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려 500만 원의 기부금을 기탁하면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천 언니들은 작년 연말에도 직접 김치를 담궈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봉사활동도 진행했어요. 노래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가수에 어울리는 팬의 역할을 생각하며 뜻깊은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획하게 됐다. 이렇게 봉사활동 계기를 밝혀 저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웅시대 부천 서포터즈에는 40대 언니들부터 70대 언니들까지 임영웅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모여 현재 76명이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세대가 모였지만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웅님의 팬클럽 대구 경북 지역 영웅시대 영웅바라기 언니들은 6월 16일 임영웅님의 생일을 기념하여 대구 남구청에 200만원 상담의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영웅시대 영웅바라기 회원분들은 2020년 연말 사랑의 열매의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영웅님의 미스터트롯 진 1주년을 기념해서 포항 도구면에도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영웅올릭에서는 영웅님의 생일을 맞아 의미 있는 곳에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인 남구청에 기부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감동적인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지만 반듯하고 훌륭하게 자란 영웅님의 모습을 보고 꿈과 희망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기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감동적이죠? 영웅홀릭 20명의 언니들은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무려 400만 원의 성금을 남구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영웅홀릭 회원들은 어메이징 영시 웅이스 패밀리와 함께 연합해서 부산역 버스정류장에 한 달간 생일 광고도 게시합니다. 부산에 사는 분들은 좋겠어요. 이런 광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영웅님의 생일을 맞아 전국 지역에 임영웅 버스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대전, 세종, 부산, 울산, 광주, 전남, 전북, 인천, 제주 이렇게 많은 지역에 6월 한 달간 임영웅님의 생일 축하 광고가 실린 버스가 달린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이런 버스가 보이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은 서울 노선 버스를 추가하여 더 많은 영웅시대가 생일 축하 버스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이번 달에 꼭 한번 그 버스를 타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영웅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